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1 주식 파트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참 오랜만에 시장에서 반등다운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대규모 추가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화, 달러화 약세 등 글로벌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우리 시장까지 들어오고 있는데요. 특히 간밤 미국 시장에서 쿠팡이 화려한 대비전을 치르면서 국내 시장의 활기를 더욱더 끌어올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FOMC가 있죠. 이 이벤트를 앞두고 변동성이 집계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떠한 전략을 짜는 게 유효할지 오늘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경제연구소 김승준 부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웃는 금요일을 맞이한 게 정말 오랜만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또... 지수 자체도 또 상승도 많이 나왔고 종목별로도 좀 좋은 흐름 나와서 정말 네. 좀 좋은 시장 아니었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일 시장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종목들 자체도 좀 상승이 좀 좋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그 강한 모습은 없죠. 지수가 상승보다는 이제 강한 모습이 없는 게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고 역시나 또 개인들이 팔아야지만 지수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뭐 보유하고 계신 종목이 다 또 붉은색은 또 아니실 걸로 예상돼서 오늘도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평일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말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참여 방법입니다.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과 궁금하신 점을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으로 입장하면 김승준 부장님을 보다 더 자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QR코드가 보이시는데요. 그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이 가능한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오늘 양시장 장초부터 견조한 움직임 마지막까지 이어갔습니다. 양시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렇게 증시를 빨간불로 물들인 건데요. 먼저 유가증권 시장은요. 장초부터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다가 결국에는 1.3%가량 상승한 3054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3050선 빠르게 회복하게 만든 건요, 외국인의 투자자입니다. 전일 유가증권 시장에서만 1조 7천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보여줬던 외국인, 오늘도 4천억 원가량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1,800억 원가량 담아내면서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개인은 홀로 6천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다음은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 2%에 가까운 반등 오늘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1.9% 3%가량 상승한 925선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투자자별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이 1,600억 원, 그리고 기관은 160억 원가량 담아냈고 개인이 홀로 1,70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네, 오늘장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요. 앞으로의 전략 이야기해 볼 텐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개인이 매도를 하니까 네, 상승을 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상승하려면 외인들, 기관들 도움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개인들이 또 손실을 본다라는 거라서 일단 뭐 금일 같은 시장, 뭐 외인, 기관 열심히 순매수 모습 보여주면서 지수 뭐 상승 모습 현재 보여줬고 1차적으로는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그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등이 나오면서 뭐 국내 이제 반도체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이 좀 일부씩 나오고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뭐 지수는 상방적으로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수 코스피 지수로 봐서는 3,090에서 3,100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변동성이 이제 테마 순환매가 아직도 열심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요 자리 930선이 현재 자리에서 저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은 좀 즐기셔도 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대신 저항에 근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 종목 빠졌다고 해서 추가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자제하시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을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이야기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오늘도 빠르게 1시간 동안 해결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전화상담은요, 02-3772-0289번, 0221번입니다. 문자상담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란톡도 열려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이렇게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전송을 해드립니다. 지금 QR코드가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들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축이겠죠. 저희가 빠르게 상담 이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 상담부터 진행을 보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로 읽어볼 문자는요, 824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미코 15,880원, 30%의 비중을 담고 계시고요.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주셨네요. 대응 전략 한번 알아보죠. 수소 연료 전지 촉매 기술이라는 굉장한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미코가 사실 이 반도체로도 이렇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면서 수소차 이면서 그렇죠. 코로나 관련주까지 이렇게 정말 네. 다양한 섹터가 네.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선반영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네. 동사는 이제 반등 시에 비중 축소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미코 그러니까 근래 들어서 일전에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자리들에서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이게 수소차 관련주로 일부 상승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3월달 이후에는 이제 그 자회사죠 미코 바이오메드 코로나 이제 19 관련해서 일단 진단 시스템이 국내 뭐 최초로 WHO의 승인 뭐 소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승 모습도 한참 보여주긴 했었는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던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상승폭이 너무 컸었죠. 그래서 이제 그 조정 이후에 일부 좀 반등은 나옵니다만 코로나 관련 주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보유자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주로 급등했던 종목들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은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항상 지금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1차적으로 이제 매수가가 15,800원대시죠 15,800원대시면은 뭐 그렇다고 이제 크게 뭐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현재 진입을 해 있고 그러니까 요 자리입니다. 매수 그 평당가 부분이 이런 저항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일단 매수가로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죠. 손절가가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지지 받을 자리에서 삼중 바닥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이탈한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바로 직전 그 저점보다 조금 하단 부분을 해서 12,8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섹터를 안고 있긴 하지만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 반등 시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좋겠다라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자 상담은요. 진양화학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88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진양화학 매수가 4,265원 비중 20%,
매도가를 궁금해하시네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등락률이 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테마주이기 네, 그렇죠.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치 테마주들 네. 좀 힘들어하시지 않나요? 네. 항상 뭐 주가가 다 그렇지만은 네. 또 이렇게 정치 테마주들 바닥권에서 이제 변동성 보일 때 분할만 좀 잘하셔도 네. 오히려 수익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세훈 관련주로 이제 분리돼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그 안철수와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이렇게 보시면은 뭐 잘 잡으신 건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에 보시면은 이제 매수가 4,265원, 뭐 약수익 중이신데 분봉상에서 이런 그 세력주들은 이제 분봉상에서 수급이 빠져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항상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니까 이 자리 뭐 물론 이제 수급이 많은 그 수량은 아닙니다만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장 초반에 개인들 이슈 때문에 그 좀 따라붙은 흐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단일화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아무도 장담 못하죠. 그래서 동사는 일단 일정이 잡혀 있는 거죠. 디데이가 이제 뭐 한 달 채 안 남았으니까 상황 봐서 좀 진행은 하셔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보시면은 요 자리들 저항이 굉장히 강하죠. 요런 자리들 보시면은 이제 저항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850원 말씀드리고 변동성이 강한 만큼 일단은 그 수익 중이다가 거꾸로 손실 들어가면은 좀 예, 마음이 안 좋으시니까 손절가는 매수가 대응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대응 잘 하신 다음에 수익 실현 극대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치 테마주 관련해 접근하시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네, 저희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상담 도와드려 볼게요. 오늘도 9797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SFA 반도체 매수가가 8,800원 그리고 비중이 정말 커요. 70%이고요. 반등할 때 바로 팔아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용 공급 대란, 그 반도체 공급 대란이 2월에 있었는데 그때 네. 정말 많은 주목을 받다가 네. 이제 좀 많이 사라졌어요. 네. 저도 이 SFA 반도체가 거의 상한가 가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반도체 섹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봐야 되겠지만은 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다 이제 두루두루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조금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네. 반도체 섹터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렇군요. 네, 1차적으로 일단 SFA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 가까이 좀 밀어붙일 정도면은 이리 수급들이 과연 빠져나갔느냐 안 빠져나갔느냐를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뭐 크게 빠져나가는 흔적은 없고 전반적으로 일단 조정은 왔습니다만 근래 들어서 요 한 2, 3거래일 정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반등하는 기미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이제 1차적으로는 반등 자리에서 현재 눌림목은 마무리되는 흐름이 나오면서 좀 상승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8,800원 매수가인데 비중이 항상 너무 강하시다는 게 문제죠.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박스권에 매매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튼 차량용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들 조금은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봤을 때 동사 일단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나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목표가는 일단 요 저항대죠. 이런 자리들 그래서 목표가 9,25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로 요 자리입니다. 전 저점, 그러니까 전일 저점 기준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돼서 손절가는 7,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매일매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계속해서 접수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고민이 들어왔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자 상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5070번님 효성중공업 비중 60%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빠르게 상담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810번님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270번님 DB하이텍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에 대한 궁금증, 게임빌도 좀 문의를 해주셨고요. SM 국일제지 좀 다양한 궁금증들이 있는데 하나, 둘, 둘, 9번님, 김승준, 이렇게 세 글자 부장님 성함 보내주셨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한 시간 너무 짧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키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요, 바로 입장이 노란톡 가능하고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 그 번호를 통해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세요. 저희가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자 상담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고 있는데 전화 상담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전화 상담 먼저 연결 도와드리고 다음번에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상담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정보 궁금하실까요? 예, SY요. SY요. 매수가량 예.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750원에 15%요. 4,750원이요. 네. 15%이고요. 예.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나요? 네, 한 두 달 가까이 된 것 같은데. 두 달 정도 되셨고 꽤나 들고 네. 계시네요. 네. 네.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뭐 관련은 여러 가지 돼 있는 것 같은데 쿠팡 관련도 돼 있고 그런데 빠지긴 하고 뭐 별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매도를 해야 되나 그냥 더 가져가야 되나 궁금해하고.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이와 관련된 전략 한번 나눠볼게요. 예. 네. SY 시청자분께 생각하시기에는 다양한 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 네. 말씀을 주셨거든요. 현재 자리에서 나쁘지 않고요. 네. 뭐 테슬라도 연관돼 있고 예전에 뭐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고 약간 이 종목 같은 경우 약간 끼가 있는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동사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보시면 이런 이렇게 끼 그러니까 충만한 종목들은 보통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고 재료를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앞전에도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재무제표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동사는 이제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상승할 때 보면 뭐 테슬라하고 신사업 뭐 솔라루프 뭐 적용한다 해서 또 상승도 나오고 예전에 그 이전에도 뭐 정치 테마주로 뭐 상승한 경험도 있고요. 요 종목이 은근히 좀 끼가 높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렇게 보시면 이제 4,750원 직전 고점이긴 하긴 합니다만 제가 보는 기준에서 약간 세력 성향이 있는 종목이라서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봉상에서 이렇게 일봉상에서 이렇게 보실 때 요런 대량 수급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나중에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한 매집의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분봉상에서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살짝 들어오면서, 그렇죠? 띄워놓고 일부 물량은 좀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이 개인 떨구기 위한 좀 흐름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전망이다기보다는 테마로 일단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자리에서는 기술적 분석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상승 이후에 또 쌍바닥을 시연하고 나서 현재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받는 느낌이지만 매물대 소화 과정으로 좀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제 반등 시에는 이제 단기적인 이제 이런 자리들 강한 저항 자리죠 이게. 보면은 이제 계속 저항받았던 자리니까 목표가는 4,950원 말씀드리고요. 요런 자리에 또 항상 리스크 관리가 또 필요한 거니까 여기 그 쌍바닥 구간 요 자리로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우상향 쌍바닥이 나왔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기 자리, 여기 삼중바닥이었던 자리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은 지켜보시다가 이탈 시에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3,75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잘 기억하셨다가 목표가랑 그리고 손절가 대응을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또 이어가 보고요. 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전화 상담 한번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삼화전기요. 삼화전기 매수가랑 비중은요? 22,000원에 10%요. 22,000원에 10%이시고요. 시청자님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제 매수하셨나요? 어제 들어갔어요. 어제. 어제 매수하셨고요. 어제 네. 매수하시고 지금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는 정말 궁금한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궁금하셔서 이렇게 연락 주셨을까요? 그 양봉 두 개를 내려 드렸더니 오늘 이거 안 올라가네요. 그렇게 잘못 네. 들어갔나 너무 높은데 들어갔나 그래가지고 좀 받아달라고요. 네, 그렇군요. 이틀 연속 상승해서 오늘도 상승을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예, 예. 네, 조금 요 근래 들어서 그 보면은 그 세종시 관련들 테마들 있잖아요. 네. 그게 조금씩 움직이는데 오, 예전에 네. 이제 삼화전기 자체도 이게 세종시에 좀 연관된 좀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삼화전기도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이제 삼화전자와 삼화전기가 같이 이제 그 상승하는 모습을 이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동사는 일단은 이제 움직일 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재무로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그 테마성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은 이런 뭐 매출액, 뭐 영업이 이걸 보고 성장성을 그 따지기에는 조금 테마로 움직이는 애들이니까 그 보실 것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대장주들을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유라테크, 뭐 대주산업, 그다음에 뭐 이런 기타,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세종시에 관련해서 뭐 이슈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보면 22,000원이시면은 뭐 수익 중이신데 나쁘진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다고 먼저 말씀드리냐면 이 자리입니다. 이 세력들 물량들이 상승을 시켜 놓고 나서 물량을 뿜어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수가 아마 떴을 거예요, 장중에. 뭐 찌라시가 떴든. 그래서 찌라시 빨로 올랐다 확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재차 이 자리에서 올려놓고 초반에 살짝 올려놓고 수급이 없이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이제 세력 수급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저점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확 줄어들 때 보통 이런 종목들이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나쁘지 않다. 다만 요 자리 현재 매물대 소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이런 자리들 목표가를 지지받았던 자리, 그렇죠? 저항받았던 자리, 지지받았던 자리죠. 그리고 저항받았던 자리 해서 목표가는 변동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항상 그 꼭 수익 실현해 주시고 24,300원으로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지 라인이죠. 지지 라인 이탈했을 때는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니까 거의 매수가보다는 뭐 살짝 아래입니다. 손절가는 그래서 21,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세종시 이슈를 좀 체크하시라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저 이렇게 전화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문자 상담 역시 계속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772-0289번 022 하나번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은 유료 문자 100원 샵 3772번입니다. 저희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요. 이렇게 뭐 전화나 문자도 열려 있지만 노란톡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번거로우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있는 그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어떠한 문자 왔는지 쭉 읽어보고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상담 진행되는 동안 8866번님 오성 첨단 소재 비중 40%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요. 최근에 마리화나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것 같고요. 또 8070번님 솔리드 태양광 관련된 5G 관련된 종목 그리고 5070번님 효성 중공업 60%의 비중 그리고 5810번님 또 2270번님 또 2748번님 등등 많은 분들께서 좀 문의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1229번님 김승준 부장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문자는요. 이지바이오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0590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6,990원에 10%를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도 타이밍을 한번 놓치셨대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최근에 가장 이슈가 있었던 국제 곡물 상승과 관련된 네, 맞습니다. 네.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네.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맞는 걸까요? 예, 보유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왜냐하면 이제 그 이지바이오를 보기 전에 네. 대장주인 이제 팜스토리를 보셔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 팜스토리 주가가 현재 뭐 일단은 이제 이지바이오도 중요하지만 항상 대장주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돼서 팜스토리를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상승할 때 보면 팜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이제 그 퐁당퐁당하면서 거래량 급감하죠. 그러니까 여전히 대량 수급은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그저께 이제 팜스토리 상승하면서 이지바이오도 후발주로 이제 상승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대장이 밀려버리면 이제 후발주는 당연히 같이 딸려 밀려오는 경향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제 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테마 성격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일단 분봉상에서 간단하게 체크해 보면 물론 이제 동사만 체크하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일단 문예준 종목이기 때문에 이 동사로만 이지바이오만 체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대량 수급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가 달려긴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매물대 소화과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크게 불리신 건 아니시니까 대신 이제 워낙 좀 강하게 좀 그 상승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가격대 해서 요 자리로 그냥 직전 고점까지 해서 목표가를 7,700원 말씀드리고요. 하단 부근입니다. 수급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장중에 뭐 세력들이 또 확 밀어버리면은 리스크가 또 갑자기 커질 수 있으니까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6,63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주인 팜스토리의 움직임을 조금 참고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잘 참고하셔서 수익 실현으로 잘 나오시기를 바랄게요.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문자 한번 읽어볼까요? 325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코웨이고요. 매수가가 7,809원. 그리고 비중은 30%라고 하시네요. 바닥은 찍은 걸까요? 다음 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로 정말 유명한 시청자님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한 종목인데 오늘 방탄소년단을 모델로 썼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어요. 저는 못 봤는데. 네, 세계 보셨어요? 시장을 공략하겠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바닥은 네. 찍어 갑니다. 아직은 조금. 네, 아직은 이제 확인해야 될 좀 확인해야 될 게 좀 있고요. 네. 일단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찍어 가고 있고 이전에 뭐 코로나 때문에 판매량이 늘었다 해서 이제 상승 모습도 나오긴 했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테마로 엮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기대치, 그러니까 회사의 성장성보다 이상의 급등을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가 좀 항상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전에도 이제 수돗물 유충 때문에 또 상승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정수기니까. 그래서 이제 테마들이 보통 그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움직이죠. 근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저점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 돼 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보통 급락이 나온 이후에 이평선이 딸려 내려오죠. 그다음에 이렇게 쌍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경우가 종목들의 거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찍고 반등하고 나서 지금 눌림목 들어왔다가 양봉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저점 찍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다만 이제 매수가가 이제 7만 원대, 7만 800원이시니까 다소 좀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요 자리로 보시면은 이제 요 라인 때부터 저항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은 매수가에 일단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단이에요.
쌍바닥 구간 역까지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항상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손절가는 6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샵 3772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접수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전화상담 통해서 시청자님 고민을 좀 빠르게 또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도화 엔지니어링. 도화 엔지니어링,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8,170원에 30%요. 8,170원에 30%이시고요. 이 종목 매수하신 지 언제 되셨나요? 이번 달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12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매수하셨고요. 그러시구나. 네, 네. 엄청 오래 들고 계신데 이 종목 네. 이렇게 오래 들고 계셨는데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전화를 주셨을까요? 매도 단가하고 매도 단가, 네. 네, 손절가. 앞으로 이게 좀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좀 중요하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저희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11월부터 들고 계셨대요. 네, 도화 엔지니어링이 뭐 예전에도 이제 그 수도관이나 내지는 이제 물 관련해서도 좀 상승을 하는데, 네. 재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좀 부족한. 뭐 그런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추세 자체가 일단은 이제 그 상승 이후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이제 하락에 다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사가 이렇게 보시면은 재무가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죠. 유보율도 1,400%에 뭐 부채 비율도 뭐 75%밖에 안 되고 매출 정도는 이제 5,700억이 나오고 영업이익이 240%. 정말 좀 좋은 뭐 흐름이긴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동사 일단은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재료죠. 재료. 그러니까 테마성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종목들은 결국은 재료가 있어야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장성, 그다음에 외인 기관 수급 이런 걸 보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동사 이제 그 매매 동향을 보시더라도 외인들이 뭐 특별하게 막 사고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단점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재무 제표를 잠깐 봤을 때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자리가 저평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평가 중에서도 이제 대략 적정 주가는 제가 이제 잠깐 봤을 때 8,800원에서 뭐 9,000원 사이긴 합니다. 현재가에서 뭐 10% 정도에서 뭐 크지 않은 수익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 손실 중이시니까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목표가는 단기적인 관점과 중기적인 관점이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요 자리 강한 저항 라인이에요, 여기가. 항상 기술적 분석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 성장성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시장에 의해서 또 이렇게 하락이나 또는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술적 분석도 무시하시지 마시고 항상 저항해서 익절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목표가는 8,350원 말씀드리고 손절가 요 자리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지지받던 자리들 요 자리로 해서 손절가는 7,91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신 부분 잘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도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예, LG 성사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28,600원이고 10%요. 28,600원이요? 오늘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님? 예, 한 일주일 했어요, 선지가. 한 2주인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어떤 게 좀 가장 예. 궁금하실까요? 예, 지금 약간 수익 보고 있는데, 목표가가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 물타 추가로 더 사서 더 가려는데 그렇게 하도 되겠네요. 추가 매수랑 추가로.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진짜? 네, 저희 전략 잡아볼게요. 예. 네. 다행히 좀 수익 구간이시고요. 52주 신고가를 오늘도 네. 썼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그 행보 구간에서 네. 대량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박스권을 좀 뚫어놨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는 하셔도 좀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추가 매수는 조금은
그냥 뭐 좀 보유하시는 방향으로만 그냥 수량만 보유하시는 방향으로 하시고 이제 금일이죠. 12일 금일이니까 뭐 LG에서 지주회사 뭐 LX홀딩스 확정 소식 때문에 이제 급등도 나왔고 그냥 이제 지난해 이제 1월 달에도 이제 그런 소식이 많았죠. 뭐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다라고 해서 변동성을 이렇게 보이면서 크게 상승을 못 하다가 박스권에서 진행을 하다가 금일 대량 수급 발생하면서 일단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외인들 그리고 이제 그 금융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는 거 봐서는 이제는 이제 하단 부근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현재 자리에서만 본다고 하면 신고가라서 매물대가 없는 듯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월봉에 가서 보면은 이런 자리들 이렇게 보시면은 매물대가 이제 겹겹이 이제 다다르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입니다. 현재 보시는 자리 목표가를 이 강한 저항대라고 봐서 이 자리에서 목표가를 33,500원 일단 말씀드리고요. 실적 턴어라운드가 되는 만큼 뭐 목표가까지는 좀 다다르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 리스크 관리는 항상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이 자리입니다. 간단한 자리. 금일 저가 기준으로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해서 27,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에 대한 문의해 주셨는데요. 보유 수량으로만 대응을 해 주시고 목표가 손절가 잘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빠르게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차근차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023772에 0289번, 0221번 계속해서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상담 샵 3772번도 열려 있습니다. 주말 좀 편안하게 보내시라고 저희가 빠른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시청자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케어랩스요. 케어랩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9,300원에 30%요. 9,300원에 30%이시고요. 이 종목 어떤 게 좀 가장 궁금하실까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수익 중이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전략 나눠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종목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자꾸 테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려서 그런데 문의 주시는 거나 일단 뭐 전화 통화 연결되는 거 보면 다 테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그렇고요. 저거죠. 이게 이제 디지털 백신 여권. 네. 이렇게 그거 이제 도입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동사가 이제 상승을 했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그니까 요거예요. 항상 수급을. 그니까 저항대도 저항대이지만, 하지만은 내가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다가 이제 손실로 돌아섰을 때 항상 수급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 현재 비중이 이제 30%시고 매수가 자체도 9,300원이시고 그리고 9,300원이시면 매수도 너무 잘하셨는데 보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분봉에서 요겁니다. 이게 테마성으로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량 수급만 체크하시면 되세요. 최근 들어서 이게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고. 일단은 뭐 디지털 백신 여권 도입이 뭐 이제 이슈가 불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대량 수급에 눌림목도 진행이 되고 있고 음봉으로 강하게 이제 그 음봉이 나왔다면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직은 좀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백신 여권이 일단 뭐 지속성이 있는 게 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이 돼서 상승 시에는 요 자리들 여기죠. 요 자리를 해서 비중을 절반만 덜어내고 수익 실현 꼭 해놓으시고 절반만 갖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목표가는 11,900원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가이니만큼 하락 시에도 또 수익 실현은 좀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저점 부근 여기입니다. 저항받았던 부근 그리고 이제 금일 이렇게 지지받았던 자리로 해서 1,500원 이탈하더라도 전량 좀 입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이렇게 전화 문자를 통해서 빠른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023772-0289번, 0221번 활짝 열려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문자 상담은요, 샵 3772번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민 보내주시면요, 저희 김승준 부장님께서 상담 도와드리는데요. 문자 접수된 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인사를 해주셨네요. 7792번님, 은별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한항공 3만 원에 20%,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의해 주셨고, 또 0569번님 코세스, 3162번님 센트럴모텍. 센트럴모텍 요즘에 또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또 5484번님 동방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는데 수익이 나도 매도를 못하고 있대요. 네, 매도가 좀 궁금하신 분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0644번님 안녕하세요. 매수 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문자 해주셨고, 메가스터디를 문의해 주신 분도 있고요. 뭐 오성첨단소재, 솔리드, 효성중공업 다양한 문의들 해주시고 계신데, 김승준 부장님 성함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 지금 문자 번호로요. 김승준 부장님 성함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민 보내주실 때 성함 함께 보내주셔도 가능하고요. 저희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랄게요. 많은 문자가 와서 어떤 걸 읽어야 될지 고민이 됐는데, 이 중에서 7861번님께서 보내주신 걸 읽어볼게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풍산이고요. 매수가가 34,500원, 20%를 담고 계십니다. 어떤 기업인지 분석과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문자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뭐 근래 들어서 네. 상승하는 건 이제 구리값 상승으로 해서 같이 상승했던 모습이 있고, 현재 자리에서 잠깐 보더라도 일단은 현재 자리에서 조금은 많이 네. 저평가는 아닙니다만 일부 저평가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네. 비단 이제 풍산만이 아니고 뭐 이구산업, 서원 이런 그 비철금속 관련, 구리 관련 주들이 이제 앞전에 일부 상승은 나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만 동사 자체가만 본다고 하면 좀 적정 주가가 일단 뭐 거의 4만 원 선에서 3만 9천 원 선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저평가라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은 동사 아직까지는 좀 반등 구간에 들어오기도 했고 현재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지지받을 자리에서 지지는 받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자리. 그러니까 저항받았던 자리죠. 하단에서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하락할 때는 이렇게 지지를 받으니까 지지 자리는 좀 현재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매수가가 이제 34,000원이신데 요 고점 부근으로 해서 직전 고점까지만 요 저항받았던 자리 있죠. 그래서 목표가는 36,700원 말씀드리고요. 리스크 관리 차원입니다. 항상 요 자리로 해서 직전 저점보다 좀 하단이죠. 요 자리에서 31,500원으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자재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기사 잘 참고하셔서 장중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1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고요. 전화 상담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3772-0289번, 0221번 두 가지 번호가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샵 3772번입니다. 종목명 비중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을 통해서도 김승진 부장님과 조금 더 가깝게 함께할 수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부장님의 성함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QR코드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휴대전화 켜신 다음에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좀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문자 그리고 다양한 전화로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는 건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는데 여러분들은 좀 어떤가요? 요즘상 뭐 반등이 왔다라고 하지만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될지 모르실 때 이 시간을 좀 활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승준 부장님께서 오늘도 공략주를 열심히 선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승준 부장이 가져온 종목은 염화수소 국산화 기대감 백광산업. 네, 오늘의 공략주는요, 백광산업입니다. 기술력을 단단히 갖춘 기업인데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기술력 반도체, 때문인가요? 네, 반도체 이제 국산화 전 때문에 일단 네. 가져왔고요. 일단 뭐 대량 수급 이후에 이제 그 거래량 없이 눌린다라는 건 역시나 재차 또 강하게 반등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금일의 공약주로 좀 선택을 해왔고요. 네. 백광산업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변동성이 좀 강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동사 자체로만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이런 재무제표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꾸준하죠. 재무제표가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좀 깔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어찌됐건 주식은 수급이다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뭐 갭을 크게 띄웠죠. 크게 띄워서 상한가 붙였다가 이제 그 떨궈져긴 했는데 다음날 또 갭 하락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재차 이렇게 대량 수급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분봉으로 일단 보시면은 그랬고 대량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 보시더라도 대량 수급 나오고 나서 거래량 급감. 대량 수급 나오고 거래량 급감. 결국은 동사는 변동성은 일부 강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재차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서 금일의 공략주로 가져왔고요.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현재 이 자리죠. 저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돌파하고 금일 일단 그 지지 라인을 확인하러 좀 내려오면서 거래량도 급감이 됐기 때문에 분할 매수만 뭐 좀 잘한다고 하면은 좀 수익이 좀 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금일 이제 그 종가가 4,630원 3.5% 하락해서 마무리됐습니다만 가격대는 뭐 이 시가도 시가이지만 4,670원 부근으로 해서 요 자리죠. 요 부근으로 해서 일단은 충분하게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죠. 항상 중요한 게 이제 목표가인데 여기 자리입니다. 직전 고점. 금일 찍었던 고가 부분이죠. 그럼 여기로 해서 목표가를 5,030원 말씀드리고 요 하단으로 해서 요 자리입니다. 변동성이 워낙 강해서 조금 이제 손절폭도 좀 늘려서 4,180원 부근으로 해서 손절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 백광산업입니다. 국산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수급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정말 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언제나 오후 4시에 함께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문자 오신 분들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감사한 마음으로 뭐 8457번님도 계시고요. 5976번님, 7792번님, 0569번님, 또 4162번님 등등 다양한 분들께서 오늘도 정말 여러 가지의 궁금증들 표현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노란톡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승준 단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월요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게요. 주말 잘 쉬시고요. 월요일날 활짝 웃으면서 만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